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2028 낙동강 수비대. 오늘은 바로 고령입니다. 이 고령은요, 2014년 경북 최초로 이 도랑 살리기를 시작한 곳입니다. 5년째 도랑을 살리고 있는데 얼마나 깨끗해졌을지 또 어떻게 살릴지 궁금하시죠? 근데 오늘은요, 고령에서도 용소리 마을에 왔거든요. 이분들 어떻게 도랑을 살릴지 지금 바로 출동합니다. 가시죠. 띠띠띠띠. 이곳은 고령군 성산면 용솔입니다. 마을에 있던 큰 연못에 용이 올라갔다고 해서 용솔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는데요. 그만큼 산 좋고 물 좋았던 이 동네, 지금도 사는 그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지만 물의 상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아주 옛날에는 도랑에다가 참 채소도 다 씻고 김장도 하고 도랑에 나와가 빨래도 하고 다 했어요. 에이, 설마 그 정도로 깨끗했을까요? 그렇게 했어요. 진짜요? 예, 예. 근데 저는 그렇게 했어요. 엄마야, 어머니도 그렇게 해서 김장 예, 예. 드시고. 예, 예. 근데 지금은 김장하면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더럽습니다. 들어서 안 돼요? 예, 지금은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물이 막 철철철철 내려왔다가 지금은 막 철철철철 내려와도 물이 깨끗했어요. 저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네. 근데 지금은 정말 조금씩 내려오는데 물이 막 더러워. 예, 더러워. 이거 누가 이랬을까? 나도 못 씻거든. 나도 얼굴도 못 씻고. 예, 얼굴도 못 옛날에 씻고. 진짜 여기서 다 했는데 그죠? 예, 오늘은 보살 씻고가 밥도 해 먹고 배차도 씻고가 김장하고. 진짜 깨끗한 거 봐요. 그런 뭐 좀 전문 물러가 이랬고 그런 애가 이렇게 댕겨지고 뭐 하는 일. 깨끗한 물을 드시면 더 오래오래 사시겠죠? 용솔이 주민들은 지난 7월부터 도랑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지금 이 마을에 사는 본인들뿐만 아니라 후손들을 위해서 내린 결정인데요. 그 덕을 보는 건 마을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예, 이 용솔천은 여기서 한 3km 떨어진 그 위봉산에서 출발을 해서 3.5km 정도 내려가면은 달성보가 있습니다. 그 낙동강 달성보로 바로 유입되는 도랑입니다. 정말 바로 가까운 곳에 낙동강이 있죠. 저희들이 이 낙동강 그 수질 개선을 위해서 도랑을 깨끗하게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랑을 살리기 시작한 지도 벌써 넉 달째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하면 도랑을 지킬 수 있는지 방법을 배운 건 물론이고요. 성공적으로 도랑을 살려낸 곳을 찾아가서 조언도 들었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도랑을 되살리는 것만큼이나 도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른 지역 견학도 많이 하셨네요. 예. 이야, 오늘 많이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좋다. 아니, 근데 잠깐만요. 여기에 다 미인들밖에 없네요. 미인들밖에 네. 아니, 미남은 어디 갔고 미인들만 있대요. 아, 조금 있어야 와요. 근데 어머니 그러더라. 미남은 어디 하니까 뭐 있겠지 뭐 그러더라고요. 이동해 보니까 아, 미남이 없는 것 보다 그죠? 있다니까 다행이더라고요. 지금 7년 된다. 77년을 여기서 사셨다고요? 전에는 물도 깨끗하고 좋았는데 손도 얇기 싫어. 진짜요? 그 정도로 더러워요? 도랑이 깨끗해지면 손 당기고 또 뭐 하고 싶어요? 빨래도 하고 손도 씻고 뭐. 깨끗했던 예전의 도랑으로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이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에코백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농촌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게 비닐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비닐 사용량이 제법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돼요? 1인당 1년 사용하는 게 420개가 된다고 해요. 시골에서 비닐로 이용하는 게 많잖아요. 하우스 그리고 뭐 채소 같은 것도 비닐을 씌워야지 또 빨리 수확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게 안 썩고 썩는 데가 한 몇백 년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바로 이 에코백부터 네, 시작인 예, 거겠죠. 예, 예. 착한 에코백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천으로 만든 가방에 냅킨을 붙여주면 되는데요. 우리가 주방에서 쓰는 그 냅킨 맞습니다. 본인의 취향에 맞는 냅킨을 골라서 전용 풀로 붙여주기만 하면 에코백 완성!
이 시골에서 에코백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어떤 부분에서요? 시장 갈 적에 쓰고 마트 갈 적에 장가 들고 가고 또 쓰고 딸내미 반찬 해줄 적에 또 다 먹어가고 주부들에게는 정말 에코백 필요하죠. 이거 하나가 진짜 다양한 걸 쓰네. 하필이면 딱 우리 두 사람이 도랑가에 살아요. 예. 저 같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 쓰레기를 도랑에 휙 버렸어요. 어머니 그걸 봤다! 그거 주워 가세요 이러지. 이거 내가 버린 거 아닌데요? 내가 봤는데요. 어머니가 좀 주워주시면 안 되나? 버린 사람이 주는 거예요. 아하. 예. 자 어머니 짜자잔. 뭐 넣을 거예요? 좋네요. 과일 뭐 여러 가지 여가 오면 돼. 여 안 넣으면 안 됩니다. 여 지금 여 해야 되지. 여 안 넣으면 안 됩니다. 좋아해. 어르신들의 솜씨 자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일회용 페트병이에요. 그래서 이거 도랑에 예전에 보면 많이 그냥 버리시는 분들 많으셨죠? 그리고 이번엔 페트병을 활용해서 화분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페트병을 화분으로 꾸며서 다육식물을 심기로 했습니다. 다육식물 키우기도 편하고 정말 좋죠. 네, 정말 쏙쏙 자라겠죠. 그래서 잎을 만져보시면 잎이 두툼해요. 맞아요. 그래서 예, 여기 안에 수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육식물이고요. 잎이 좀 쪼그려지면 그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 이 다육식물을 집에서 키우면 좋은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공기를 맑게 해주고요. 공기 정화식물도 되고 또 식물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집 안에서 이 공기 정화도 되고 네네. 그다음에 페트병 환경도 살리고 일석이조네요. 네. 우리나라 사람 한 명이 1년 동안 버리는 페트병이 무려 140병을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재활용되는 건 채 절반도 안 된다는데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환경 오염을 유발하느냐, 환경을 지키느냐가 결정되는 페트병들. 오늘 임자 만났습니다. 목욕제기하고 화분으로 변신한 건데요. 꽃까지 심으니까 꽤 근사하죠? 그러네요, 진짜. 그림도 그리고. 카라코의 이 꽃말이 뭔지 아세요? 아,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그쵸. 아버님 이 꽃말이요. 들키셨어요. 아버님이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인기. 인기. 아버님, 인기. 이 동네에서 인기 없으시죠? 네? 맞아요. 그렇죠. 꽃 집에 어디다 두실 거예요? 집에 두실 거예요? 아, 집에 창가에 둘 겁니다. 창가에.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매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이 조금 달라지네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쓰레기를 이제 안 버리고 우리 이제 도랑도 살리고 또 재활용도 하고 인기 있는 사람이 돼야지. 아, 또 인기 있는 사람도 되고. 만드시느라고 정신없어서 그렇구나. 수연아, 엄마가 이렇게 페트병으로 예쁘게 화분도 만들었으니까 도랑과 고기 살리기도 물론이지만 환경을 살리는데 노력하자. 파이팅! 이건 엄마 방에 둘 거다. 파이팅! 완성한 재활용 화분을 감상할 시간도 없이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을 나섭니다. 다 함께 발걸음을 옮긴 곳은 도랑인데요. 한자리에 모인 김에 도랑 대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완전 왕건입니다. 왕건이죠, 왕건. 예, 어르신, 이 비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왔죠, 어디서 나와요? 어르신, 이렇게 쓰레기 나온 거 보면 진짜 어떠세요? 버리는 사람은 쉽게 버리는데 청소한 사람 우리는 좀... 저 마음이 안 핀죠. 그렇죠. 예. 앞으로 맞아요. 버리지 마소. 한번 야단 좀 쳐주세요. 호통 좀. 누가 버리는지 알아야 야단을 치지. 동민들이 이 도랑 살리기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버린 사람 없을 거예요. 옛날에 버린 거예요. 이건. 맞아요. 옛날에 버렸다. 옛날에 버린 거 어르신 저기 또 있네요. 저기. 예. 갑시다. 아니, 아니 또 곳곳에 있다, 쓰레기가 있더라고요. 가까이에서 본 도랑의 모습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지저분했습니다. 페트병은 물론이고 유리병과 캔까지 없는 게 없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건 역시 비닐이더라고요. 각종 쓰레기로 금세 빵빵해진 종량제 봉투. 덕분에 도랑이 눈에 띄게 깨끗해졌지만 주민들은 여러 감정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가득. 많이 했네요. 우와! 어머 이거 뭐예요? 세톱박스. 저기 있더라고요. 여기다 버린다고요? 세톱박스 버린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어머. 도랑은 쓰레기 버리는 줄 아나 봐요. 그래 이런 물을 흘러가면 결국은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건 지금이라도 안 늦으니까 환경을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개인 할 것 없이 서로가 조금씩만
생각 가진다면 좋은 환경이 되고 좋은 물을 마실 수 있을 거고 그건 아주 훗날에 자식들한테 뭐를 주겠습니까? 맞아요. 어? 네. 어, 자식들한테 깨끗한 물을 남겨야 되는 거고 항상 광선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맞아요, 맞아요. 2018 낙동강 수비대 용소리 도랑은 우리가 살린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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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마을 주민들의 노력으로 도랑은 느리지만 조금씩 맑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만드는 변화, 그 끝은 분명히 해피엔딩이겠죠?